근데 그 어린 여자애가 여전히 충분히 어릴 때 월만큼, 볼만큼, 물 볼만큼, 수호천사를 볼만큼 어렸죠. 근데 그녀와 함께 있던 매일 그녀는 그녀의 엔젤과 놀았던 거죠. 그리고 그들이 웃었고 노래 함께 노래했지. 그녀는 그녀 엄마에게 말했죠. 그녀가 항상 재미를 갖는다고. 누가? 그녀의 친구와. 그녀만 믿었죠. 뭘 믿었어? 그녀의 딸이 가지고 있다고 믿었죠. 뭘 가지고 있다고? 눈에 보이지 않는 친구가 있다고 믿었죠. 아, 흔히, 뭐야, 이게 꾸며준 건가? 근데 어떻게 되면, 흔히 말하여지는데, 뭐에서 말하여지는? 아이들, 어린 아이들에서 말하여지는 친구가 있다고 믿었죠. 그리고 생각했죠. 이렇게 되는 거구나. 네, 여기로 걸리는 거구나. 믿어지고, 믿어지고 생각되어지는, 뭐라고 생각해? 친구라고 생각되어지는 친구가 있다고 생각한 거죠. 뭐로부터? 그녀의 상상으로부터. 아, 엄마는 그녀 물었죠. 그녀의 딸에게 뭘 물었어? 친구의 이름을 물었죠. 그녀의 딸은 말했죠. 그녀에게. 여기서 엄마겠죠. 여기는. 뭐라고 말했어? 그녀는 에미엘이라고 말했죠. 또 노르걸과 에미엘은 보냈는데 많은 시간 함께 보냈죠. 그녀의 더 어린 해에서 많은 시간을 보냈던 거죠. 매일 밤 잠자는 시간에 에미엘은 리를걸에게 키스라고 했죠. 분명히 키스라고 했죠. 근데 뭐 하면서? 수년이 지나가면서 궁이 더 짙어진 거죠. 에미엘 주위에서. 그리고 리를걸은 무하지도 무할 수 없어. 그녀에게 더 이상 보지도 않, 볼 수도 없고, 없었고, 그녀를 볼 수도 없었고, 그녀가 말할 수도 없었던 거죠. 너무 많이 양대. 어떻게 되는 거냐, 도대체. 아, 무슨 말이야? 그 수년이 지나가고, 구름이 더 짙어졌어, 에미엘 주위에서. 그리고 리를걸은, 아, 그니까 나이가 좀 들었다는 게 편한 건가? 네, 볼 수도 없고, 말할 수도 없어. 네, 그 다음에, 그 리를걸은, 깨닫지 못했죠. 왜냐하면, 그녀가 못했기 때문이야? 그녀의 친구들과 이제 포함되고 참여되고 관계 맺었기 때문이죠. 뭐로부터? 학교로부터. 그리고 많은 학교 활동과 관련됐기 때문에 깨닫지 못했던 거죠. 그러나 에미엘은 여전히 뭐가 있어? 그녀의 어린 소녀와 함께 있죠. 뭐일지라도 그들이 말하고 더 이상 놀지 않을지라도 에미엘은 뭐냐면 그녀의 수호천사였던 거죠. 뭘 얘기 없으면 천사들던 어린아이 여자아이. 네. 어이없네.